이번 시간 간단하게 놀이 설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놀이를 설치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엘라스틱서치의 플러그인을 여러분들이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플러그인을 설치하신 다음에는 리부트를 해주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뭐 매뉴얼에는 딱히 리부트를 하라는 얘기는 없는데 리부트를 했을 때 이제 동작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리부트를 그러니까 안 했을 때는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리부트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윈도우 버전에서는 CMD나 파워쉘을 띄워주신 다음에 Elasticsearch Plugin, 이거는 이제 집을 압축을 해제하는 형태죠. 그래서 배치 파일을 찾으셔가지고 이게 Elasticsearch의 빈에 있습니다. 그래서 Elasticsearch 빈에 가셔서 배치 파일을 통해서 Analysis 놀이라고 쳐주시면은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리눅스 버전도 마찬가지인데요. 얘는 이제 리눅스의 버전 같은 경우는 위치가 좀 다르기 때문에 유저 쉐어의 Elasticsearch의 빈에 이 Elastic 플러그인이 따로 존재를 합니다. 여기는 이제 배치 파일은 아니고 그냥 Elasticsearch 플러그인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Install Analysis 놀이라고 쳐주시면은 설치가 간단하게 진행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도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커 exec에 마이너스 T 옵션 주셔서 터미널을 이제 출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동일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컨테이너 명이고요. 이 컨테이너에다가 요 명령을 실행하겠다라고 전달해 주시면은 이 명령을 추가적으로 실행해서 도커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설치를 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현재 도커로 설치된 곳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환경에서 보시면 되고요. 설치 방법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Elasticsearch 플러그인만 잘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도커 버전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PS를 실행해서 확인을 해보면 ES01, ES02, ES03라는 총 3개의 그 클러스터, 하나의 클러스터로 만들어져 있는 3개의 노드가 확인이 됩니다. 이 3개의 노드에 모두 설치를 해야지만 제대로 동작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각각에 들어가서 모두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설치를 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죠. 일단 플러그인만 잘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혹시 이제 플러그인의 위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exec 옵션을 주셔가지고 ES01에 빈 배쉬를 접근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은 위치를 먼저 확인하는 게 먼저니까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위치를 제가 말씀드린 곳에 없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슬래시 네임을 통해서 Elasticsearch를 찾아주시면 so find Elasticsearch 다른 이게 오타가 나면은 당연히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플러그인 so Elasticsearch 플러그인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검색된 결과가 금방 나왔습니다. 여기에 있네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밖에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령어를 교체해서 이걸로 설치를 해주도록 하고요. 리스트라고 치면은 이 Elasticsearch 플러그인에 설치된 리스트가 확인이 됩니다. 현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요. 여기에 이제 인스톨을 통해서 놀이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nalysis 놀이라고 쳐주시면은 이 놀이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네, 다운로드를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요. 아마 이제 KO 관련된 코리아의 언어에 관련된 그런 패키지를 사전을 다운받다 보니까 좀 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자, ES1뿐만이 아니고 모든 노드에 설치를 하도록 합니다. 자, 이제 설치가 모두 완료가 되었고요. ES03-0102 모두 설치가 되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리스타트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실행 중이신 엘라스틱 서치가 있다라면 한번 리부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리스타트 도커 환경이기 때문에 이 도커의 명령어를 사용해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개 모두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사실 키바나는 업데이트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일단은 이미 했으니까 그냥 키바나도 같이 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수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팅이 모두 완료되었고요. 이 부팅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이 놀이가 설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놀이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이 매핑을 하는 과정이 별도로 필요하게 됩니다. 일단 그에 앞서서 형태소 분석기 기능, 그 함수, API 함수로 제공을 해주는데 그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 기능까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analyze라는 애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analyzer를 여기서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analyzer라고 세팅해 주시면 되고 analyzer로 어떤 것을 사용할 건지 여기서 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놀이라고 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다가는 어떤 내용을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지를 텍스트라고 해서 여기 전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한국어니까 한국어로 이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최근에 역곡 주변에 저희 보안 프로젝트 사무실을 마련을 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문구를 넣어봤습니다. 그러면 analyze가 잘 되는지, 그러니까 형태소 분석이 잘 되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 오타가 있어가지고 잘 동작 안 했는데 오타 앞에 언더바 오타입니다. 지우고 다시 한번 실행합니다. 그러면은 토큰즈는 역곡 역, 주변, 보안, 프로젝트, 사무실, 생기. 생기는 생겼어요의 일반형 같아요. 저도 이제 뭐 국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아주 잘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어쨌든 형태소 분석기를 통해서 생겼어요는 아마 어원이 이제 생기로부터 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단어를 잘 잘게 나누어서 저장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역곡을 검색하는지, 역곡, 역만 검색한다든지, 주변을 검색한다든지, 또는 보안을 검색했을 때, 이런 이제 텍스트를 통해서 형태소를 분석해놔서 검색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유연한 검색이 가능해질 겁니다. 아직까지는 검색이 가능한 수준으로 우리가 공부를 한 건 아니니까, 일단은 이 놀이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나서, 서칭하는 방법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